안녕하세요. 다양한 먹거리와 화려한 캔턴 타워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광저우는 2010년 아시안 게임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인데요. 광저우로 여행하기 전 알고 가면 좋을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광저우의 주요 명소. 1. 캔톤 타워, 화천 광장. 캔톤 타워는 광저우의 랜드마크로 600m 높이의 통신 전망용 타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대략 6시쯤 불이 켜졌고, 6시 30분쯤부터 어두워져서 본격적으로 야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화천 광장과 하이신샤 그리고 리에드어 다차오 위에서 캔톤 타워를 보면 주변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샤미엔다오. 광저우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샤미엔다오는 강의 일부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이에요. 19세기 유럽풍 건물이 울창한 나무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에요.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 감각적인 색의 건물들을 보며 걷기만 해도 기분이 청량하고 행복해졌어요. 특히 에메랄드색의 스타벅스 건물은 샤미엔다오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엄청 유명하답니다. 야외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즐겨보세요. 3. 베이징 거리, 대불사. 사람이 정말 정말 많은 거리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명동을 보는 듯 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로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저녁 시간에 기본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불사와 거리 안에 있는 물시계는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시계는 12간지 동물의 동상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본인의 띠를 상징하는 동물 앞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4. 진가사당. 청나라 때 세력을 펼쳤던 진씨 일가가 만든 진씨 서원입니다. 과거에 진씨 일족이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자녀를 교육하는 장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서유기와 삼국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부에 아름다운 조형물과 화려한 공예 장식들이 전시되어 있어 천천히 둘러보시기 좋습니다. 5. 위에슈 공예, 쫑산 찐옌탕. 고대에 양을 탄 5명의 선인들이 광저우에 와서 거주민들에게 씨앗을 주며 여기는 앞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는 양성이라고 불리우며, 광저우의 상징인 오양조각상이 위에슈 공예에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쫑산 찐옌탕에도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순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당으로, 난징의 쫑샨링을 설계한 건축가 류옌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6. 똥샹코우. 똥샹코우는 다양한 포토스팟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색상의 건물과 담벼락 앞에서 사진을 찍는 많은 젊은 층의 중국 여행객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거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7. 샤크레퀘르 성당. 전통 고딕 양식을 볼수 있는 건축물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럽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당황했어요. 샤미엔다오에서 자전거로 대략 15분 정도 걸리니 샤미엔다오에 갔다가 잠시 들려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광저우에서 유명한 먹거리. 1. 새우 튀김 장푼. 통통한 새우에 바삭바삭한 튀김옷이 입혀져 있고, 그걸 쫄깃한 피가 감싸고 있는 음식이에요. 구성 재료만 들어도 얼마나 맛있을지 짐작까지 안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간장 소스와 함께 나오고, 리인 장펀 가게에서는 칠리 소스도 주는데,
칠리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새우튀김 창펀은 어느 창펀 가게에서나 인기 요리로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특히 리인 창펀 집의 요리가 담백해서 좋았습니다. 2. 창펀 딩자이조 세트. 딩자이조와 창펀을 세트로 약 700원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메뉴였어요. 둘 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어서 아침에 부담없이 먹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3. 새우 딤섬. 새우 딤섬은 여느 딤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맛이었어요. 쫄깃한 피와 새우가 담백한 맛을 느끼게 하는 딤섬이었습니다. 4. 닭발. 기본적인 간장 베이스 소스의 맛이 느껴지는 조금 심심한 음식이었지만 쫄깃한 식감을 느끼는 맛에 닭발을 먹은 것 같아요. 닭발이 커서 쫄깃한 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습니다. 5. 부추만두. 부추가 가득 들은 튀김 만두예요. 크게 특색 있는 맛은 아니었지만 튀김의 느끼함을 가득 들은 부추가 잡아줘서 조화롭게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6. 파전. 점심 먹을 곳을 찾다가 사람들이 길게 줄 선 모습을 보고 들렀어요. 재료는 파, 깨 등으로 간단하지만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서 요기하기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7. 샤롱바오. 저희가 지금까지 먹어본 샤롱바오에서 탑3 안에 드는 맛이었어요. 게살과 내장으로 소를 만든 만두인데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숟가락 가득 흘러나오는 즙이 정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고소했어요. 다른 데에서 먹을 때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는 샤롱바오였습니다. 8. 민물털개 따자씨. 중국에서는 가을에 민물털개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꽃게보다 크기가 작고 털이 많아서 발라먹기가 좀 힘들고 양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바닷게와는 또 다른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요리입니다. 9. 게 비빔면. 간장 베이스 소스에 게 내장을 비벼서 먹는 면이에요. 짭조름하고 고소하니 맛있긴 했는데 양이 적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10. 슈크림빵. 대불사 앞에 있는 빵집이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희도 한번 사 먹어봤어요. 저희는 슈크림빵을 먹었는데 다른 데서 먹어본 슈크림보다 훨씬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 광저우에서 숙소 잡기. 샤미엔다오와 광저우타 중간 지점에 있는 숙소를 잡는 게 좋아요. 광저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근접한 숙소라면 더욱 이동하기 편하답니다. 저희는 중간 지점인 베이징루 쪽에 숙소를 잡았는데 여러모로 다른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편리했고 중간중간 호텔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었답니다. 네 번째, 광저우의 교통수단. 1. 지하철. 지하철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지하철의 기본 요금은 2원입니다. 2. 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인도로 다녀도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베이징루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자전거를 타기 어려우니 조심해서 타세요. 3. 택시. 광저우에서 택시 기본료는 12위안이에요. 저희는 공항에서 샤미엔다오까지 약 40분 걸리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톨게이트 비용 15위안을 포함해서 140위안 하나로 약 23,500원 정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광저우 한 번에 알아보기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광저우 여행을 계획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저우는 연간 날씨가 대체적으로 따뜻하지만 저희가 갔던 1월은 조금 쌀쌀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광저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광저우에 대한 더 좋은 꿀팁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